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요즘 걷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충청은 오늘이 준비한 소식, 생각만 해도 설레고 떠나기 전부터 기분 좋은 우리 지역 여행입니다. 자, 박혜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계절이 정말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집에만 그리고 회사에만 있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대청호 500리길을 따라서 걸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보시죠. 여기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이곳, 여기가 어디게요? 바로 대청호 500리길인데요. 요새 날씨가 정말 딱 좋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즐겨보실래요? 고! 오늘 여정의 첫 번째 장소, 대청호를 찾았습니다. 대청호 하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주변이 다 포토스팟이잖아요. 그런데 SNS에서는 이곳이 가장 핫하다고 해요. 바로 명상정원. 대청호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눈길 닿는 곳곳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서 사진 명소로 유명하답니다. 아, 진짜 풍경도 너무 예쁘고요. 바람도 솔솔 불고 이런 게 힐링인 것 같아요. 왜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네요. 아,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저기 보이는 저 나무가 나홀로 나무인데 여기서 보면은 마치 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물이 빠지면은 저기를 직접 걸어가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도 오늘 보고 싶었는데 살짝 아쉽긴 하지만 지금도 뭐 너무 예쁘니까요. 잘 감상하고 가야죠. 이 명상정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색에 잠기기 좋은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날도 혼자 또는 여럿이 대청으로 힐링하러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풍경을 이렇게 여유롭게 만끽하고 계신데, 아, 제가 네. 혹시 방해했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대청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대전에서 도심에서 크게 그 먼 거리가 아닌데도 금방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도시에서. 그리고 금방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전 사람들한테는 정말 축복이죠. 사람들이 이제 모르시고 이쪽으로만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쪽 코스를 돌아가지고 한 바퀴로 더 돌으시면은 더 좋은 게 더 예쁜 장소들도 있습니다. 숨은 장소도 제가 한번 가서 힐링 꼭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네네. 추천해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봤는데요. 자그마한 마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이 굉장히 조용하고 고즈넉한데요. 아, 여기서 재밌는 게 중간중간에 이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이 걸어가면서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도 있고? 그럼 뭐지? 길을 따라 작품이 이어지는 마을이라니 어떤 마을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도예 체험장. 안녕하세요. 도예 체험장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 뭐 그러면 도자기 만드는 곳이에요? 저희가 도예가 부부예요. 아. 네. 네, 선생님. 제가 눈썰미가 좀 좋거든요. 밖에 유독 물고기에 관련된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길거리에. 근데 여기도 이렇게 비슷한 고기가 있네요. 요거 혹시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 여러 작가들과 함께 마을 꾸미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와.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면서 작품을 만들듯 함께 도자기를 빚어가면서 마을 곳곳을 꾸미고 있습니다. 20년 전 두메마을에 터를 잡고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신정숙, 조윤상 부부. 예술가 부부를 필두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꾸미기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답니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 작품들이 가득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작품을 채워나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손을 이렇게 옆으로 대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밥그릇 만들어 드릴까요? 국그릇 만들어 드릴까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좀 접시가 될 것 같은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떡해. 영화에서만 봤거든요. 이렇게 물레 돌리는 거. 예, 예. 이 정도면 선생님 몇 점인가요? 그 정도면. 200점? 점수가 참 후하신데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계속 걸어서 그런지 슬슬 배고파지더라고요. 여행하면 뭐니 뭐니 해도 먹거리가 빠질 수 없죠.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입구부터요. 네. 정말 이 맛있는 냄새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이거 무슨 향기인가요, 요 향기? 아, 이게 새우탕 향기인 것 같아요. 새우탕이요? 새우탕 냄새요. 네. 대청호에서 옛날에 새우가 많이 잡혔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동네의 향토 음식이었죠. 아, 근데 딱 보기에 좀 젊어 보이시거든요. 네네. 뭐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30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먼저 시작을 하셨고요.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이제 다음 이어서 하다가 제가 이제 3대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새뱅이탕이라고도 불리는 민물새우탕은요. 금강 유역에서 잡은 민물새우를 이용해서 충청 지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랍니다. 야, 이 다시 봐도 군침이 도네요. 국물부터 맛봐야겠죠? 침이 너무 보여요, 지금. 자, 국물. 와! 너무 달아요. 살짝 찌근한 향이 올라오면서 시원해요. 민물새우 뭐 새뱅이라 그러죠? 네, 그걸로 육수를 냈을 때 나오는 시원함이 또 해물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자부하셨던 게 수제비잖아요. 네. 제천에는 이렇게 민물새우탕에 수제비를 넣어서 먹는다 그러거든요. 쫄깃쫄깃하신가요? 네, 쫄깃쫄깃한 식감. 와, 국물의 시원한 맛하고 그 수제비에 뭔가 쫀득쫀득한 맛하고 같이 들어오니까요. 네.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이 민물새우탕의 가장 큰 중요한 주인공이죠. 민물새우. 통통통통 씹는 재미도 있고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탕에 손이 가요. 네, 도저히 수저를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었나 봐요. 맛있었습니다. 대청호 500리기를 따라서 예쁜 풍경도 감상하고 예수의 혼도 불태워보고요. 또 이렇게 대청호의 맛까지 느껴봤는데요. 정말 삼박자가 고루 잘 갖춰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대청호 500리기를 따라서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대청호의 풍경 역시나 정말 기가 막힙니다. 풍경을 구경하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아, 맞습니다. 예, 가만히 앉아서요. 물멍, 풀멍, 그리고 바람멍까지 이 쓰리멍이 있거든요. 이 쓰리멍을 즐기고 있으면요. 그야말로 그 힐링 그 자체입니다. 네. 아, 그러네요. 바람멍. 네. 바람멍도 참 좋겠는데. 그나저나 대청호 500리길이 구간이 또 많다고요? 오, 네, 맞습니다. 총 대전에서 충북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인데요. 이 네. 500리길은 21개의 구간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요. 정말 엄청나게 멋진 곳들이 많으니까요. 다가오는 휴일에 우리 네.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 풍경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 먹거리도 있어 또 가게 되는 대청호 500리길이었습니다. 박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웃지역 소식 전해드릴게요. 모두가 늦었다고 말해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니어 모델로 무대 위를 누비며 인생 2막을 시작한 분들 만나볼까요? 누군가는 늦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런웨이에서 당당하게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시니어 모델들 옥천에서 만나보시죠. 화창한 날씨가 반겨주는 옥천군. 오늘의 만남이 더 기대되는데요. 꽃도 정말 정말 예쁘고 향도 좋고. 아 근데 멋진 분들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지?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어머나. 옥천에는 이렇게 멋진 분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멋진 분들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알죠. 예, 알죠. 저희 번만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만나러 가고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더 많은 분들이 있답니다. 네. 좋은 기운이 넘치는 분들을 따라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냥 딱 보기에도 이분들 뭔가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오, 멋지신 분들 진짜 많이 계세요. 와, 아니 그 워킹하는 자세를 보니까 혹시 모델분? 옥천을 대표로 하는 우리 시니어 모델들입니다. 오, 시니어 모델? 와, 진짜 멋지세요. 이분들은 옥천 향수 시니어 모델들인데요. 2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신다네요. 어깨를 아래로 아래로 끌어내리시고 팔에 힘 푸시고 턱 당기세요. 저도 살짝 따라해봤습니다. 멋지게. 자, 원, 투, 원, 투. 괜찮죠? 아, 지금은 너무 잘하셨는데 처음보다는 X자 걸음이 이쁘거든요. 11자 걸음보다. 아. 그러니까 X자로 우아하게 걸으시는 게. 역시 프로 모델님이십니다. 아니 근데 옥천에 또 어떻게 이렇게 시니어 모델분들 활동하실 수 있는 모임이 클럽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이 활기차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제 나이가 50인데 지금 너무 재미있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협회를 만들고 매주 함께 모여 열심히 연습했다는 시니어 모델들. 그동안 배운 워킹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저도 선배님들의 가르침대로 조금 부끄러웠지만 용기 내봤습니다. 제 실력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너무 정말요? 잘하셨는데 우리 시니어 모델분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우셨나 봐요. 워킹이 너무 소심하셨어. 다음에는 조금 당당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연습들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냥 연습으로만 끝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실력들이세요.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어야겠죠. 그래서 저희의 끼를 펼치러 가보려고요. 지금 떠올리는 그거 맞습니다. 설마 하던 그게 맞더라고요. 준비하세요. 자, 출발. 이곳은 옥천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지용제 행사장인데요. 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국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에 앞서 우리 모델들이 패션쇼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줄만 서서 들어가세요. 다 자기 위치. 자, 땅 보지 마시고 선생님들. 자신감 넘치시죠? 연습인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이제 리허설을 진짜처럼 본 무대처럼 그리고 본 무대는 정말 리허설처럼 즐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리허설을 좀 꼼꼼하게 엄하게 하는 편입니다. 무대 의상까지 갖춰 입은 시니어 모델들. 첫 런웨이 도전에 조금은 긴장한 모습이죠. 우리 이제 무대에서 즐길 일만 남았어요.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무대에 올라갑시다. 옥천 향수 시니어 모델 파이팅! 오늘은 정말 실수하지 말고 잘하자.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자. 파이팅 스스로에게 하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 잘하실 겁니다. 관객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시니어 모델 선발대 대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인 무대. 한 걸음 한 걸음 은빛 청춘들이 무대 위를 내딛는데요.
첫무대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란 시를 주제로 한 두루마기 퍼레이드입니다. 옥천의 향수를 패션에 담아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분위기의 음악과 함께 시니어 모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화려한 모습에 관객들도 살짝 놀라더라고요. 멋쟁이 신사들의 자신감 넘치는 런웨이. 이어지는 드레스 퍼레이드까지 희끗희끗한 머리의 시니어 모델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를 누빕니다. 혹시 어떤 또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보여줬던 패션쇼 약간 부족했던 점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다음 행사나 이런 데 불러주실 때 지역의 자원봉사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으로는 진짜 더 잘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몸으로 움직여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해가지고 멋있는 무대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위해 당당히 무대에 선 은빛 청춘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일상을 보내신다는데요. 꿈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단 걸 보여준 시니어 모델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나이에 굴하지 않고 본인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저는 보면서 절로 감탄이 나왔는데요.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한 시니어 모델 분들을 응원합니다.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뚜벅뚜벅 걷다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사로잡히는 대청호 500리길 여행부터 인생 2막을 누구보다 멋지게 걸어가고 있는 시니어 모델까지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